안녕하세요 여러분. 긴급하게 지금 메시지 올립니다. 디스클레머입니다.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.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듣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매수하시든가 청약하시든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 에코아이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균등 한 2주 받겠다.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팬님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좀 한번 봐보시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. 지금 생각보다 청약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면은 균등을 7주 정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보다 더 수요가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망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라고 아락을 질렀던 거 지금 취소하고요. 제 말 듣고 뭐 어거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당장 취소하시기 바랄게요. 그러나 저는 2천만 원 청약한다고 했고 지금 보시면 1,735만 원 이 다음이 2,600만 원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나마 하나 줄여가지고 1,735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. 어떻게 2,600만 원이야 들어가 버리면 난리 날 것 같더라고요. 와이프한테 빠 맞아볼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비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례 한 주당 26만 원, 25만 원 뭐 이 정도면 한 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,735만 원을 한 26만원으로 나눠보니까 균등 한 7주 비례 한 63주 그래가지고 한 70주 정도 엄청나게 받아버리죠. 70주면 지금 한 주당 34,700원이니까 242만 9천원어치 지금 저는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저는 팔 생각까지는 없는데 일단 상장 당일날 판다고 하면은 10%가 최대 손실액이지 않습니까? 그럼 242,900원 최대 손실액이 되겠고요. 만약에 이제 최대로 이렇게 가장 많이 폭락을 한다면 근데 지금 수요를 봐서는 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.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242,900원 뭐 상장 당일날 뭐 저는 팔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손실 확정 지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존 제가 예상했던 균등 두 주보다 지금 무려 4배나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효과가 있다. 저는 두 주면은 뭐 장난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두 주 해가지고 최대 손실액 해봤자 한 15,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리스크 자체도 여러분이 7주 받아버리면 15,000원에 4배면 한 1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최대 손실액 물론 이제 수익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. 지금 청약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 들어오고 있고 저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제 말 듣고 어거지로 들어가신 분들은 가급적 취소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분은 뭐 제 말씀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겠죠. 돈 되면 다하는 주마 오늘 에코아이 한번 너무 흐름이 돈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저번에는 하라고 막 악을 질렀는데 이번엔 하지 말라고 또 악을 지르고 있네요. 제가 요즘에 나이 먹어가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여러분 주식엔 채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.